전에 이전과 좀 다른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요즘 들어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아무래도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못 열리는 경우도 있었고 학원도 잠시 막 쉬어야 되니까 저도 한 달 동안 수입원이 막 갑자기 그 안에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게 영상이나 이런 것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서 내가 활동을 해보자. 직접 만날 순 없으니까 그런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춤도 춤이지만 사업적으로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스튜디오를 대여 네 렌탈 스튜디오, 스튜디오 렌탈 네. 스튜디오 네 댄스랑 연기랑 뭐 노래나 요가 그 홀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스튜디오 밋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이 스튜디오 밋이요? 네 MET 아, 홍보하세요 지금. 아 네 저희 서울에 있는 네, 렌탈 스튜디오 스튜디오 밋 신림점과 건대점 이용해주시고 저한테 연락주시면 딸이네 따로 할인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그냥 했죠. 일단은 원래는 코로나 터졌으면 안 했어야 됐는데 그냥 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그래야 그 움직이면서 또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해외도 되게 많이 나가고 공연도 하고 춤적으로 활동을 많았는데 코로나 때는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또 2호점을 하게 되고 사업 확장 네 춤만 췄었으니까 이 사업할 때 또 인테리어라던가 뭐 사업의 그런 홍보 수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할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쪽으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게 안정이 또 되니까 다시 또 춤을 출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뭐 노렸던 건 아니지만 되게 운이 좋게 그 시기를 그렇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들을 시간을 잘 보내고 있네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춤추면서 그 사업이나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게 춤만 추고 이러고 살았는데 아티스트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현명하게 뭔가 일적으로도 확대는 좀 해서 수입이 돼야 본인이 하고 싶은 뭐 예술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사업 쪽도 자기 스스로 아이템을 내서 좀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최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작이나 뭐 요즘 연습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소개해 주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요새는 저는 네. 뭐 동작 연습보다는 영감되는 이미지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네,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움직임. 제가 눈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눈이 관자놀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저의 정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제 정면은 지금 요건데 그냥 사실상 눈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 이게 제 정면이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고 움직여보는 거예요. 여기가 내 정면이라 생각하고 이런 여기서 나오는 그런 신선한 움직임들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서 요새 방향성의 그 상상력 같은 거 네 그쪽으로 많이 트라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랑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나눠주고 있고 저도 받기도 하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락킹을 할 때 스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텝. 네 근데 예전에 보면 되게 많이 유명한 춤도 이제 찰스턴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아 이렇게 저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를 찰스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같이 이제 손이랑 같이 가게 되는 멀티로 네 멀티로 찰스턴이랑 이렇게 워낙에 스텝을 좋아하다 보니까 민식군 영상을 보면 네. 보통 그냥 옛날 올드스쿨 락킹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면 뭐 조금 다른 색다른 것들이 좀 보이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네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 스텝에 뭐 접목을 한다든지 네네네 팝핑에 접목한다든지 그런 아닌가? 오 신선 다른 춤하고 좀 다르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다 성격도 다르고 팔 길이 다리 길이 다르고 비주얼도 다 다른데 같은 춤을 추면은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항상 그냥 다르고 싶었어요. 그냥 뭔가 남들이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외톨이가 되고 싶은 건가 혼자서 뭔가 조금 다른 색깔 색깔이 여러 가지이고 싶은 마음
네, 여러 그래서 시도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예술이라는 게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만 또 알고 보면 거기서 벗어나고 막 섞이고 막 되게 자유롭게 또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뭐 물론 뭐 한 방향 난 빨간색만 좋으면 끝까지 뭐 빨간색만 갈 완전, 되는데 완전 익숙해 가죠. 기왕이면 일곱 색깔 무지개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다양한 맛 그죠? 그냥 네. 뭐 제가 좋아하는 방향이 그냥 남들과 다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네. 네. 요즘에 연습실에서는 뭐 어떤 연습들 주로 그러면? 어 요즘에 저는 체력 관리. 체력 관리? 네. 뭐 동작적인 것도 중요한데 체력 관리 그렇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냥 한 1분만 프리스타일 해도 팔뚝거리니까 안 되겠는 거. 막 하체에 힘 딸리고 막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 등산을 자주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시간 날 때마다 가요. 체력 관리. 네네. 그쪽으로 네. 지금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기본은 맞죠. 체력이죠. 네. 맞죠. 기본기. 네, 기본기. 베이스. 저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감각. 눈이 어디로 가는 건? 그런 것도 좋고. 어, 저 진짜로 되겠다. 그러면 제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저한테는 진짜 엄청 크게 와닿았던 게 하우스라는 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동작적인 거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동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갖고 움직임하는 게 물론 뭐 동작적인 거에서 멋있다라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동작이라기보다 새로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자체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감각이 열리는 느낌. 맨날 예를 들어서 뭐 맨날 딸기 포도 이런 거 먹다가 갑자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과일을 먹는 느낌인 거죠. 네, 천국에 있는 과일을. 네. 물론 이제 그거에만 취해 있진 않고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춤들이랑 그런 이미지들이랑 믹스를 하는 거를 많이 연습하는 것 같아요. 밸런스를. 능력.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초능력.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색다르게 그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능력이 난 발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 이런 부분이 재상군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거를 좀 배운 거라서 해외 나갔을 때 그 가가 댄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오아드나린이라는 안무가가 만든 장르예요. 뭐 굳이 비슷한 걸 따지자면 컨템포러리나 즉흥 움직임 같은 건데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걸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우연찮게 배워가지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그때 개인 레슨은 일본에 갔을 때 배우고 온라인 클래스 배운 사람들한테서 가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좀 그쪽에도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그게 사실 프로들을 위한 춤은 아니고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춤을 안 추는 사람들도 가가 댄스를 하고 있고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가가를 만든 오아드 나린 안무가가 자기 어머님이랑 어머님 친구분들을 이렇게 다 같이 모아서 그분들은 춤을 안 추셨던 분들인데 그거를 제시를 하면서 그 움직임을 하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구나 자기 자신. 네. 근데 그거를 더 나아가서 이제 프로페셔널 댄서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거고 춤을 안 춰봤던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되게 신선한 접근인데 네. 나도 네. 한번 봐야 돼. 네. 한번 댄서분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강추입니다. 재상이 형이 하우스를 잘하는 비결인 걸 수도 있어. 아, 내 비밀. 눈이 옆에 다니는 게 그래서. 저 움직임 어디서 나오는 거야? 눈이 옆에 있지롱. 두 분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고 어떤 댄서분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춤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다나라는 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비디오 그래퍼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세준 형님하고 조항표 형님 락앤롤 크루의 최정은 오리지널리티 웅이 형한테 락킹을 오래 배웠었어요. 대학교 가서는 이제 신일성 교수님, 방성화 교수님, 신문희 교수님, 백제예술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2007년도에 백제예대에 입학했을 때 이제 일성 교수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이걸 접하게 돼서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되게 큰 영향을 받았고 이거
이거 인터뷰 전에 상영이 형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상영이 형이 저한테 또 정신적으로나 쿵푸로나 저한테 좋은 얘기도 또 많이 해주시고 나아갈 방향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하우스 쪽으로는 이제 인더하우스의 D.O.라는 교현이 형도 마찬가지로 뭐 백제에 대해서 만났던 교수님들 영향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그 기반으로 또 해왔지 않았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댄스라는 것 자체가 예술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의 그 오는 기운을 온라인이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직접 봐야죠? 네네네.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소통하는 말은 직접 안 해도 느끼는 그런 교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 온라인을 이용하는 거지 사실 제일 좋은 건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진다면은 온라인 스트리밍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왜냐면 그 현장에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그쵸. 사람들이 전국구에 있으면은 뭐 외국에서도 네. 또 볼 수도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이 문화가 더 넓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죠. 라이브만 한 건 없죠. 최근 미스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테리어도 하고 쉐어 공간도 오픈하고 네. 위드 세션이라는 파티? 행사를 직접 취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드 세션은 파티예요. 파티. 파티. 또 하우스 댄스는 파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위드의 뜻이 함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따뜻한 느낌이 좋기도 하고 제 이름이 있을 제 서로상이에요. 서로 있다. 한자풀이를 영어로 하면 위드잖아요. 근데 타이틀로 제가 파티 이름을 열었고 네. 그런 뜻이 있었고 직접 이렇게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이름부터가 일단 제 이름, 위드가 제 이름이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죠. 그래서 위드가 파티뿐만이 아니라 뭐 프로모 쇼케이스 대규모 한 3년 전에 50명 정도 제 제자들이랑 한강에서 영상도 찍고 작년 11월에 이태원에서도 했었고요. 그다음 불과 2022년 5월에도 을지로의 다이브 레코드 샵이라는 데서 또 협업해가지고 클럽이 아닌 레코드 샵에서도 파티했었고 또 올해 11월이나 12월에도 해외 댄서분 초청해서 할 예정이라서 계속 한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춤이 경쟁으로 하는 이벤트들은 굉장히 많은데 커뮤니티와 하는 행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같이 모여서 즐기고 네, 맞아요.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또 경쟁적으로만 있으면 네. 그게 좀 퇴색적인 것도 있죠 사실. 네, 네. 민식 씨는 트릭샵 콘텐츠를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면 네네네. 제가 이제 댄서 활동 말고도 올해로 4년차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트릭샷이라는 콘텐츠로 이제 트리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릭샷이라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슛 같은 거를 뭐 물체를 여기저기 이렇게 계산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그런 걸 트릭샷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포켓볼 예술당구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겠다 뭐 이런 것들을 트릭샷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거를 한 번에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뒤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맞아 네. 보는 건 잠깐인데 찍기 네. 위해서 많은 공을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트리코와 트리코를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신 건 아니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네. 스트릿잼과는 어떤 인연이 있고 뭐 스트릿잼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네네. 네. 춤을 추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스트릿잼 영상을 접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 저는 춤을 추고 나서 20살 때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스트릿잼을 알게 됐어요. 네. 예전에 있던 퍼포먼스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와 이런 춤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스트릿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어떤 그런 행사라고 저는 스트릿잼 리스펙트! 지금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춤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벤트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중에서 일단 뭐 퍼포먼스 공연 넘버원 거기에 나온 수많은 되게 전설적인 영상들도 많고 그렇게 저도 2006년도 2005년도에 일단 영상으로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여서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근데 이제 2008년도 2009년도에 처음으로 스트릿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게 민식도 같이 했었거든요. 제가 후배들이랑 백제대학교에서 네, 네. 저 동기인 이제 DYJ라고 07인 친구랑 둘이서 그거를 기획해가지고 그때 몇 명이서 했죠? 그때 한 3, 40명 됐던 것 같아요. 그치 한 네. 40명? 40명? 네 정도를 네. 08, 09학번 후배 친구들이랑 이제 저희가 졸업했지만 쟤네들이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때는 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으로 하는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를 스트릿잼까지 하게 돼가지고 저한테는 그 기억이 되게 커요. 사실 스트릿잼에 그렇지. 대한 기억이 그러면서부터 이제 계속 또 도전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저희 팀으로 상도 받기도 하고 여기도 스페셜 프라이즈 받았고 민식군도 스페셜 프라이즈 둘 다 상을 받았어요. 네. 상 받은 팀 예. 네. Yeah. 그래서 뭐 저희 춤 역사엔 절대 뺄 수 없는 스테이템이지 않을까. 네. 방송들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고 이번 수호파를 통해서 붐이 빵 일어난 것 같아서 너무 그냥 계속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댄서가 되고 어떤 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저희가 느끼는데 그런 행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